죽어가는 교회들과 잃어가는 젊은이들,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원인과 예언. 1. 서론. 저는 요즘 목회가 무엇인지, 또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목회의 비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 세미나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그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현지교회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저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대적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젊은 세대, 특히 30, 40 세대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들은 교인들의 출석이 줄고 신학생들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와 또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이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이제 그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핵심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갈아 넣어서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또 성도들을 갈아 넣어서 봉사시키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교회 프로그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대화와 소통이 안 된다고 성도들은 느끼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리더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세 가지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함께 논하겠습니다. 이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본에서 떠났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후반에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죽어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선자들, 이중 인격자들 또는 거룩한 종교인의 삶과 사악한 범죄인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괴물 같은 존재로 세상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에서 버리시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중인격의 괴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호세아 4장 6절 후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조차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큐티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열심히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죠. 또 요즘은 유튜브로 성경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후반에 다시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진실은 에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이는 e s 세드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메스는 주로 진리로 번역이 되고 s 세드는 은혜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지식을 잃어버렸다고 호세아서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섯 가지 성품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인자와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헤세트 애미십니다. 즉,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괄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제사상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세 가지의 주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세 가지 핵심 주제이고 제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3. 사람을 살리는 교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희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면서 성도들의 돈과 노력과 땀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 사역자들의 노동력을 희생시켰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성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 건물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3,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후 추가 비용으로 120억 원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학이 희생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는다고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신학이 희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건물에 희생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랑의 교회 출석 교인은 매주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만 5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한 명당 8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이 건물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내고 희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무리해서 헌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내야 합니다.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막대한 돈이 매일 들어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가 숨만 쉬어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사랑의 교회 1년 예산이 500억 9,900만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건물을 세우는데 희생되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희생하고 있어야 합니까? 건물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더 넓고 더 좋은 집이 필요하다. 때문에 너희들이 알바를 하든지 융자를 받든지 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자. 학교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이런 나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을 갈아 넣어서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유지시키는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건물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3만 5천 명이 매주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희생해서 목사의 트로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희생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역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한국 대표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정원 300. 4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322명만 지원하는 정원미달살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2019년도 북미신학교협회의 학생은 3만 7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2만 7,64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 목회자의 41%가 사역을 그만두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부교육자 생활이 힘든 이유가 47%가 많은 업무량, 46%가 적은 사례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많고 사례비도 적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국 정규직 평균 근로소득이 379만 5천 원인데, 교회의 평균 사례비는 목사들이 260만 원을 받고, 전도사님들은 108만 원을 받습니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평균 이하에 또는 빈곤층으로 살아가야 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일부러 이렇게 적게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가장 많은 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건물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사역자를 갈아놓고 직원이나 교사 등 여러 성도들을 갈아 넣어서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친 젊은 사역자들과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63%의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지쳐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데 지쳐 있고. 봉사를 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은 건물에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건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카톨릭교회가 건물을 세우다 망했습니다. 지금은 텅빈 예배당에 관광객들로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멋진 건물에 사람을 희생하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4. 공정하고 투명한 교회 미국에 Lifeway Research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 3억 인구 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약 20%로 축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소치는 매주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다 라고 통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심각합니다. 천주교를 제외한 한국 개신교 인구는 1998년도에 20.7% 였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는 2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90년 후인 2022년에는 15%로 추락합니다. 특히 19세에서 29세의 개신교회 숫자를 보면 2017년도에는 21%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1%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반토막이 난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의하면 37%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사들의 판단력 부족과 불성실 그리고 설교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2021년 ARCC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회자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사의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설교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 또 예의 없는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단임 목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지나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교회의 리더십들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한 것이죠. 목사이건 장로이건 교회의 리더가 중심적으로 주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보거나 나의 의견을 뉴스 미디어의 댓글에 달아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3, 40대가 가장 많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젊은 3,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지금 세대들은 한순간도 핸드폰이나 인터넷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견을 주고받고 모든 면에서 나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큰 소리 내지 말라. 어른이 시키면 해라.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 등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까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지적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묵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젊은이들의 돈이나 노동력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지만 젊은이들의 목소리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아니, 어느 시대에나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행정이나 재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목사나 전도사를 교회에서 채용할 때 급료와 근무 시간을 묻거나 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급료와 근무시간을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것은 왜 교회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를 삼고 싸우는 경우는 대부분 재정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 결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이민 교회도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 후보생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근본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둘째, 사람이 희생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다. 셋째, 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지치고 회의를 느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회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또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개념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헌신과 봉사였습니까?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달래가면서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화려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에 돈을 아껴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의 목소리를 교회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라면 우리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방향에 맞지 않는 의견이나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하고 이해해 달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다음 세들이 말하는 것은 내 목소리, 내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죽었고 미국의 교회가 빠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교회도 이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희생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는 교회와 함께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